세계가 사랑하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와, 이런 이게 무슨 뭐 약간 아틀란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건데, 이런 내비게이션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클래식해. 이렇게 베젤이 넓은 내비게이션도 엄청 두꺼웠또.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저는 지금 도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 중인데, 요게 시승 행사 때 잠깐 온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타보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미디어 오토,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현대기아 차가 만들지 않는 차로 틈새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가 안 만들거든요. 만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안 해요. 유럽이나 이런 데만 팔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틈새로 이렇게 들어온 게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돌아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희 누님부터 이제 들어보고 들어갈게요. 네, 디자인 설명은 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 설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시승 행사 와 있어서 순서가 좀 꼬였어요. 그 오디오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디오는 꽤 음은 선명합니다. 음은 좀 선명도는 높은데 웅장함이나 공간감이나 이런 것까지 기대할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음이 선명하긴 해요. 고음을 좀 올려놓으면은 고음도 선명하게 이렇게 착착착 꽂히듯이 나오긴 하는데 공간감 없습니다.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요 차에는 전기 모터가 앞에도 들어가 있고 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륜구동인데 일반적인 사륜구동이랑은 조금 달라요.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사륜구동 방식은 드라이브 샤프트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뒷바퀴가 독립적으로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됩니다. 요게 한 50마력, 6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뒷바퀴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필요할 때만 살짝 구동이 되는 거예요. 요거 306마력이라고 하는데 파워는 괜찮다고 하고요. 전기 모터만으로도 100몇 마력 넘게 뭐 시속 135까지도 전기 모터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전기차처럼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지금 한 20m 몰아봤는데 그냥 전기차입니다. 근데 원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출퇴근은 전기차로 하다가 주말에 멀리 여행 갈 때는 내연기관으로 뭐 1000km도 여행 갈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배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타라라는 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개념인데요. 그냥 몰면은 가속력도 뭐 그냥 전혀 나와요. 제가 타고 다니는 EV6 GT처럼 585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속력이 끝내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출퇴근 정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가속력이 나와요. 시속 60km까지 가속은 상당히 빠릅니다. 시속 60 넘어가면서부터는 가속이 조금 더뎌지죠. 그래서 아마 시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전기차처럼 하겠다? 요거는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리고 EV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엔진이 그냥 인위적으로 걸린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전기차예요. 전기차로 가도 될까? 이런 분들이 전기차 덜컥 사잖아요? 그러면은 산날부터 후회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거는 매일매일 와서 내가 내 손으로 충전기를 물려줘야 되네? 막 이런 거 불편한 거부터 나오죠. 이거 충전하러 갔는데 왜 충전이 안 되지? 막 이런 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내연기관 차 몰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런 분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부터 보시면은 전기차라는 이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매개체 구실을 충분히 해줄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이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게 뭐 벤츠, BMW, 볼보 막 이런 포르쉐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쪽이다 보니까 가격이 다 비싸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느니 야 그냥 전기차 사자, 전기차가 더 싸네 이랬는데, 요거는 가격이 5,570만원이니까 그래도 전기차보다 5,570만원이면 사실 그냥 순수 전기차도 보조금 받고 그러면 충분히 살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아이오닉5의 뭐 듀얼 모터 보조금 받고 이렇게 딱
사실 수도 있는 가격이고 하고, 또 그거는 보조금에 친환경차 혜택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보다도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막 주판을 자꾸 튕겨보게 되네요. 게다가 이 라브4가 그 뭐 경쟁 모델은 투싼이죠. 투싼. 투싼의 디자인에 대해서, 아니면 투싼의 이런 디테일, 투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거에 비해서 언뜻 보면은 이게, 야 이거 투싼 전 세대도 아니고 투싼 전전 세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뭐 앞에 계기판은 그나마 이제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으로 이렇게 돼서, 와, 성능을 즐길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세팅이 맞춰진 차라서 성능을 바라고 막 이렇게 쥐어짜내고 그러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가속력이 나와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스포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스포츠 모드예요. 그냥 에, 누굴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져요. 이 차는 이거 이기시던데. 뭐 운전자에 따라서. 아, 나 더 베스트 랩이랑 내가 이게 결전을 앞두고 내가 딴 데는 이런 데 잡고 내가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 더 베스트 랩의 아저씨들 에? 다 이기니까 그냥 기세 등등했어요 요즘에 그냥. 어? 손 좀 놔봐라. 품꾼형을 냄새해야겠구나. 좀 그렇더라고요. 응, 그냥 밟아주고 와야지. 어디 585마력 같아. 어디 품꾼형을 내주고, 품꾼형을 내가 띠리링 띠리링. 토요타가 지금 요 차보다는 올해 한 5월달, 6월달에 토요타 크라운이 들어와요. 그거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알파드라는 미니밴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차입니다. 럭셔리 미니밴이라는 게 카니발 개조하거나 뭐 스타리아 개조하거나 뭐 이래서 럭셔리 미니밴이지, 태생부터 럭셔리 미니밴 그러면 뭐 카니발 4인승 리무진? 요거를 겨냥한 것 같은데, 그거랑은 완전히 좀 방향이 조금 달라요. 현대기아에서 팔지 않는 차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토요타가 현대기아랑 이렇게 비벼서 이제, 야 승산 없다. 현대기아가 이제 상품성이 좋아졌어. 이제는 현대기아가 팔지 않는 틈새를 콕콕 찌르자. 약간 요런 전략으로 올해 여러 가지 차들을 갖고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차들이 섞여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와, 이런 이게 무슨 뭐 약간 아틀란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건데, 이런 내비게이션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클래식해. 이렇게 베젤이 넓은 내비게이션도 엄청 두꺼워 또. 이러니까 고장이 안 나지. 과열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맞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가봤자 부산입니다. 가봤자 400km예요. 가봤자 400km니까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도, 야 그냥 우리는 바로 전기차로 가면 되겠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여행 가면은 1000km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는 커버가 아예 안 돼.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거쳐서 전기차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봤자 400km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원책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냥 내연기관에서 아니면 하이브리드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가봤자 400km이기 때문에. 막히는 구간을 잠실에서 용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 40분 정도 몰아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내용이 많이 부실하고요. 그리고 고속주행도 못 해보고 그냥 막히는 길 왔다 갔다 거리면서 EV 모드 잠깐 써보고 뭐 이게 전부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셔서 구입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이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근데 가격은 조금 무리하게 나왔다 라는 것까지만 전해드리면서, 도착해가지고 몇몇 디자인적인 거 리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리뷰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네요. 다 막히는 구간이라서요. 아이 추워. 띠리링 띠리링. 뭐 부분 변경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연식 변경 정도예요. 요런 패턴이나 뭐 요런 것들만 조금 바뀐 거고, 이제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 뭐 요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정도입니다. 라브4의 5세대 모델인데요. 5세대 모델의 디자인적인 특징은 딱딱 각지게 만들어서 좀 강인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라브4는 좀 둥글둥글하고 유연하고 그래서 도시형 SUV의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사륜구동차에 좀 강인한 느낌들을 넣어서 각지게, 앞모습도 딱딱딱딱 각지게, 이렇게 약간 공구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한 게 특징입니다. 라브4의 최고 장점이 트렁크 공간이 넓게 설계가 잘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세대, 이 5세대 라브4도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돼 있어요. 이 바닥
바닥의 이 공간도 수납 공간을 잘 살려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18.1kW씩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트렁크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배터리를 넣지 않고 이 뒷좌석 밑에 배터리를 다 숨겼습니다. 이런 설계 같은 거는 잘한 거죠. 보통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면은 배터리를 보이는 곳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납 공간이었던 곳에 배터리를 넣거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배터리를 다 집어넣은 게 특징이고요. 하여튼 트렁크가 상당히 넓다. 자, 그리고 실내도 예, 그냥 막 최첨단 장치나 아주 끝내주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없고요. 그냥 수수하게. 근데 이제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만들었어요. 여기도 지금 수납 공간.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거 딱딱 넣어놓기 좋고요. 스마트폰을 넣어놓는 요 바닥도 약간 고무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달그닥달그닥 거리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폰 충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밑에도 달그닥달그닥 거리지 않게 이런 것도, 그리고 컵홀더도 큼직해요. 그래서 컵이 넘어지거나 뭐 이러지도 않게 이렇게 쓰임새나 뭐 이런 것들 기능적인 거는 아주 잘 살렸어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주 기본적인 키입니다. 뭐 수수하게. 네. 수납 공간은 다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가 따로 이런 데 없어요. 그래서 하이패스가 별도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가족들을 모시면 좀 타이트하게 요 정도 앉는데 요 정도 앉은 상태에서 바로 뒤로 가보면요. 네, 요 정도입니다. 공간 상당히 널찍해요. 주먹 3개 들어가고 상당히 널찍하고 바닥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은 요 정도, 가운데가 한 요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가죽이 아니에요. 다 인조가죽. 인조가죽. 앞시트도, 예, 네, 앞시트도 다 인조가죽. 근데 통풍 시트는 됩니다. 통풍 시트는 되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고, 인조가죽은 인조가죽인데 인조가죽 중에서는 조금 그렇게 좋은 인조가죽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인조가죽입니다.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조금 돼요. 여기서 요 정도. 예, 요게 세운 상태, 요게 눕힌 상태. 그래서 한 2도, 3도? 요 정도. 컵홀더 있는 팔걸이.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선루프 있고요. 요 정도까지입니다. 오늘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타봤는데요.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다 벤츠, BMW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또 가격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리고 문짝은 예, 이런 거 이렇게 딱 용접해서 만든 건데 용접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보기가 안 좋다는 것이지 강성이 약해요. 이거 아닌데 강성 약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자 그만 만들어야죠. 이렇게 용접을 해서 만든다고 해도 용접이 그냥 용접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겹치듯이 하는 용접이기 때문에 강성은 괜찮을 거예요.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는 조금 좀 아니죠. 예, 이런 것까지도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셔야죠. 왜냐면은 현대기아나 다른 자동차 회사, 쉐보레 이런 회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도 보기 좋게 잘 다듬어서 만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문짝이 요 밑에까지 다 열리잖아요. 딱 열면은 예, 막 오프로드 같은 걸 막 진흙탕을 달렸을 때 여기가 언제나 깨끗하다. 그래서 그 타고 내릴 때도 발을 한 발자국이라도 좀 더 안으로 넣어서 편안하게 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스치더라도 내가 안 지저분해진다. 이런 장점까지도 다 챙겨 넣어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수준은 토요타가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 회사고요. 현대기아가 추구하는 디자인도 멋지고 막 제 눈에 막 혹할 만한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이렇게 만드는 자동차랑은 조금 방향이 다르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욕댓글 같은 것도 해주세요. 뭐 일본 차 하면은 그냥 악플러들 막 오고 이러는 게 몇 번 지나가니까 이제 면역력이 좋아졌어요. 악플 남기시는 분들이 구독은 눌렀을까요? 악플 남기셔도요. 구독은 누르세요. 뭐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이라도 해놔야지 장지택이 언제 올리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야 장지택 올렸다 나 악플 남기러 가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플 남기시더라도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놓고 악플 남기세요. 오토 딜딜